안녕하세요. 드라마를 토파보는 잼잼 리뷰입니다. 발음이 이전집 마당의 비밀이 드디어 밝혀졌습니다. 한국에 시신이 있을 거라고 단순히 생각했던 화단에는 지하 벙커가 있었고 그 안에는 정발음이 운동을 열심히 한 사이코패스 연쇄살인마였다는 사실이 고스란히 남아있었는데요. 발음이가 보고 놀란 것은 아마 찾지 못한 한국의 시신 같죠. 벽 가득 붙어있던 피해자들의 사진은 생전에 바르미가 피해자를 선정하기 위해 조사차 찍어놓은 사진과 동화책의 이미지는 물론 범행 당시 죽어가는 모습을 남겨둔 사진까지 있었습니다. 즉 바르미가 단테의 칠대제약과 관련된 범행을 저지른 프레데터라는 건 이제 완전한 팩트가 돼버렸죠. 그런데 이상한 점이 하나 있습니다. 정바름이 자신의 정체를 알게 된 시점인데요. 집안에서 고무원의 목걸이와 오붕이 할머니의 브로치를 발견한 이후 예전 집으로 간 바름이는 자신의 정체를 알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왜 하필 지금 이 순간에 그 증거들이 갑자기 튀어나왔을까요? 지금 이 순간이라는 건 바름이가 대니얼의 제안을 거절한 이유를 말합니다. 14화 리뷰 영상은 총 4가지를 토파보겠습니다. 대니얼이 죽은 것처럼 숨어 살고 있는 이유, 대니얼이 공격당한 날 밤의 진실, 그리고 그가 증명하고자 하는 것, 새롭게 등장한 미카엘라와 바르미 이모의 정체. 그럼 14화 리뷰 시작할게요. 이재식의 죽음 이후 대니얼이 보던 신문에는 이재식의 죽음에 대해 국민들의 의견이 나뉘었고 20여 년 만에 사형 집행 목소리가 커졌으며 찬반 논란이 일어나고 있다는 내용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리고 대니얼은 29년 전 비서실장에게 어떤 서류를 전달하던 순간을 회상하며 그 순간을 내 잘못된 선택이라고 표현했는데요. 대니얼이 그때 잘못된 선택을 했던 건 29년 전 대니얼이 분노로 가득 차 있었기 때문일 거예요. 29년 전은 한서준이 자신의 동생을 죽인 범인이었다는 게 밝혀졌음은 물론 사이코패스 태아 감별법에 대한 법안이 1%의 오류가 있을 수 있다는 확률 때문에 통과되지 않았던 시점입니다. 대니얼은 법안이 기각된 것에 의미를 두는 것 같아 보이지 않았지만 사실은 아니었을 거예요. 법안이 통과되지 않았다는 것 자체가 자신의 연구가 인정받지 못한 느낌이었겠죠. 거기다가 사이코패스 아이를 임신했던 연구원의 아내는 아이를 낳음으로써 대니얼 박사가 틀렸다는 걸 증명하겠다고까지 했습니다. 그렇게 과학자로서 사이코패스 태아 감별법의 1% 오류를 없애고 자신의 연구가 틀리지 않았다는 걸 완벽하다는 것을 증명하고 싶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사이코패스 태아로 확인된 아이들에 대한 정보를 법안 통과의 진심이었던 비서실장에게 전달한 거고요. 다시 현재로 돌아와서 대니얼은 이런 식으로 이용하는 게 맞을지 고민하다가 결국 이렇게 끝내는 게 맞다고 마음을 결정했습니다. 그리고 바름이에게 최상위 프레데터라며 다음 사냥감을 전했는데요. 바름은 자신의 목표물은 스스로 정한다며 대니얼의 제안을 거절했죠. 또한 대니얼의 조력자가 누군지 궁금해했고 죽음을 위장한 채 숨어있는 게 누군가한테 쫓기고 있는 게 아닌지 의심을 했어요. 이에 대니얼은 그런 거 아니다 라고 시치미를 떼거나 부정하는 대신 때가 되면 다 알게 될 테니까 기다려 라고 말합니다. 이후 바르미는 알게 되었죠. 자신이 프레데터라는 걸요. 바르미가 자신의 정체를 알게 된 건 고무원의 목걸이와 오붕이 할머니의 브로치가 큰 역할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두 가지 유류품들은 모두 이전에 오피스텔에서 죽은 피해자의 시신에서 발견되었다가 사라졌던 거 기억하시죠? 사라졌던 유류품들이 바르미 집에서 발견된 건 모두 대니얼이 계획한 것 같습니다. 바르미가 그 유류품들을 발견한 건 계단 옆에 있는 공간에 놓인 수납장 안입니다. 고무치가 화장실을 가다가 수납장 문에 부딪혔을 때 이미 그 수납장 문은 열려 있었는데요. 그런데 바르미는 자신의 물건을 줄 세워 정리하는 깔끔한 사람이잖아요. 고무치가 바르미의 집에 왔을 때 바르미는 2층에서 계단을 통해 1층으로 내려오고 있었어요. 그렇다면 강박증 수준의 깔끔쟁이 바르미가 수납장 문이 열려있고 수납박스가 떨어져 있었다면 그걸 못 봤을 리가 없잖아요. 그렇다는 건 바르미와 고무치가 모두 잠든 이후 누군가 바르미의 집에 침입을 해서 그 수납장을 열었다는 가설이 성립하는데요. 더 이상 마음대로 정바름을 조정할 수 없었던 대니얼은 정바름이 모든 걸 알게 해야겠다고 생각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대니얼이 오제트 문신을 한 남자를 보내 고무원의 목걸이와
모봉이 할머니의 브로치를 발견되기 쉬운 곳에 일부러 두고 가게 한 거죠. 그리고 이 두 가지를 정바림이 발견한다면 자신의 과거를 모두 떠올릴 거라 예상했던 거고요. 착한 내가 이식된 이유니까 정바름이 자신의 죄를 뉘우친다면 최상위 프레데터를 없애고자 하는 대니얼의 계획에 동참해줄 거라 생각하지 않았을까요? 그럼 이번엔 대니얼이 왜 죽은 척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토파볼게요. 1년 전 성요한과 놀이공원에서 만나기로 했던 대니얼은 성요한보다 먼저 도착한 정바름에 의해 공격을 당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후 현장에 성요한이 도착해 쓰러진 대니얼을 발견했고 의사인 성요한이 대니얼을 치료해준 것 같아요. 이후 성요한은 대니얼을 통해 정바름이 프레데터라는 걸 알게 된 거죠. 그리고 정바름을 속이기 위해 대니얼이 죽었다고 생각할 수 있도록 병원에서 시신 한 구를 훔쳐 강가에 던진 것 같습니다. 그 장면이 아주 교묘하게 편집되어 꼭 성요한이 대니얼을 놀이공원에서 죽인 직후 시신을 강에 던진 것처럼 보이게 했던 거죠. 그렇게 대니얼과 성요한은 정바름의 정체에 대해 알게 되었고 성요한은 정바름을 추적하기 시작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성요한의 집에 정바름의 사진이 있었고 성요한이 자신을 미행하며 쫓고 있다는 걸 안 바름이가 증거를 조작해 성요한이 프레데터인 것처럼 누명을 뒤집어 씌운 거죠. 14화는 내의식이라는 무리수를 던지면서까지 전하고자 했던 채란 작가의 메시지가 담겨있던 회차였다고 생각합니다. 한국이를 유괴하고 죽음에 이르게 했던 나쁜 애를 가졌던 내의식 전의 정바름은 착한 애로 이식된 후 아이들을 상대로 휘발유 테러를 저지른 김병태를 보며 어린애한테 그런 끔찍한 짓을 저지른 것에 대해 분노했습니다. 특히 정바름은 김병태의 몸에 휘발유를 뿌리며 겨우 한 방울 갖고 그렇게 고통스러워하냐며 온몸에 화상을 입은 그 애들이 얼마나 고통스러웠을지 아이를 먼저 보는 부모 마음이 상상이나 가는지 물었는데요. 사이코패스라 감정이 없으니까 남들의 고통 따위 상상도 못할 거라며 김병태가 직접 그 고통을 경험할 수 있게 해줬죠. 이제 바름이는 피해자들의 고통과 유가족의 슬픔을 이해하고 함께 분노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김병태의 공범을 죽이지 않았다는 것, 사람을 죽인 후 개운한 느낌이 들지 않았다는 것 또한 정바름의 내가 점차 성요한의 착한 내에 물들어가고 있다는 것을 뜻하는데요. 내의식 이후 범죄자들에게 눈에는 눈, 이에는 이에 고통을 준 정바름은 자신의 과거를 알게 되었잖아요. 그렇다면 이제 착한 애를 갖게 되어 감정을 느낄 수 있게 된 바름이가 자신의 죄를 또한 눈에는 눈, 이에는 이로 속죄를 해내야만 합니다. 그게 정바름의 시그니처잖아요. 앞으로 정바름은 자신의 친부인 한서준을 죽인 후 평생 감옥에서 반성하는 모습을 보여줄 것 같은데요. 정바름이 자신의 죄를 속죄하기 위해 어떤 것들을 할지 궁금하네요. 14화에는 새로운 떡밥들이 더 등장했습니다. 바로 의문의 두 여자, 바름이 이모와 미카엘라입니다. 이모는 갑자기 이모부가 미국지사로 발령이 났다며 급히 한국을 떠났는데요. 그런데 이모의 뒤에서 바름이를 향해 손을 흔들던 남자가 훈석이 아빠가 아니었습니다. 그렇다면 이모는 바름이에게 남편은 물론 자신의 정체까지 다 숨기고 있다는 게 되는데요. 즉 바름이가 사페인 걸 알고 곁에서 감시하던 역할을 한 사람이라고 볼 수 있겠죠. 누군가의 지시로 바름이의 이모 행세를 했던 거라면 이모의 배후에는 누가 있을까요? 이전 회차에서 훈석이는 바름이에게 엄마가 제주 할머니를 찾아갔다고 했습니다. 이 제주 할머니는 대니얼이나 비서실장 또는 청지은일 가능성이 높을 것 같아요. 한편 14화에서 꼭 어린 재훈이의 여동생인 것 같은 여자가 등장했습니다. 미카엘라라고 불리는 이 여자는 5개의 종이컵 인형을 만들어 놓았는데요. 엄마, 아빠, 그리고 남자 2명, 여자 1명으로 꾸민 종이컵은 꼭 성지은이 재혼을 한 후 꾸렸던 가정의 구성원과 동일했습니다. 미카엘라는 바르미를 보고 두려움에 떨며 오빠는 온다, 약속은 지킨다 라는 말을 했어요. 그런데 발음이 정확하지 않아 오빠는 온다인지 오빠는 안 온다인지 명확하진 않더라고요. 수녀님의 말에 따르면 작년에 미카엘라의 오빠가 두 번이나 찾아왔었고 다음엔 데리러 온다고 약속한 것 같다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그분일 줄 몰랐다고 말하는데요. 이 대사만 따르면 성요한이 미카엘라를 찾아온 오빠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어린 재훈이가 진짜 새아빠와 두 동생을 모두 죽이고 방화를 한 후 천연덕스럽게 거짓말 탐지기를 통과했던 것이 맞는지, 미카엘라는 어린 재훈이가 확실한 발음이의 동생인지, 성요원과 정발음은 서로 어떻게 바뀐 인생을 살게 된 건지 진실이 어서 밝혀졌으면 좋겠네요. 지금까지 드라마를 톱파보는 잼잼 리뷰였습니다. 감사합니다.